대표 아니에요? 근데 아직 안에 그게 안 나왔어. 내가 좋아하는 애플파이 아니야. 바닐라 만두. 대박인데? 맛있는데? 나 그냥 손으로 들고 먹어. 안 퍽퍽하고 약간 스폰 아닌 것 같아. 그치? 유자형 건강이다. 우리 저녁 먹을 수 있어? 맛있어? 나도 이 혼자 맛있는 거 좋아. 유자 향수 먹는 것 같아. 향수 먹는 비누 아니야? 비누 먹는 것 같지 않냐? 응. 너무 맛있다. 근데 이 레몬 타르트가 진짜 충격적이다. 먹으면 그냥 먹은 거지. 지금 안 되지. 가져오신 분인 것 같아요. 싫어? 그것도 싫어? 아, 그래? 아, 말린 것도 싫다고? 원래 그래? 개맛있어. 야, 저녁 못 먹겠다. 하늘 대박이야. 미쳤다. 너무 예쁘다. 가짜 같아. 진짜 가짜 같아. 저쪽이 대박이다. 이게 티나 보니? 어. 멋진데? 이거 그거 아니야? 썬글도 미사리? 미사리가 아니지. 미나리. 아, 영화? 그거 아니냐? 어. 약간 매콤한 것 같던데? 좋지 그럼 오히려 콧방 뚫리고. 와. 이것도 많았을까? 아 매콤. 아니 이게 너무 찍히는 거야? 이게 내가 진짜로 진심으로 딱 열었어. 열자마자 이게 아니요
저기 집에 가서 아니, 여러분 설명하겠습니다. 야 근데 이불이 너무 이쁘다. 아 네 이거 그냥 제 책이라서 이거 친구가 열심히 찍어줬는데 그렇게 변명하지 말고 당당하게 당당하게 네 현을 먹고 싶었다 하면 되잖아. 이렇게 열심히 찍어놓고 정말 쉽지 않네요. 저 뭐 한장 무슨 아니, 이렇게 언제 나와 이거? 뭐가요? 잠깐 아니 이거는 뭐 제가 많이 없어요. 이거 잘 나왔다. 근데 아예 그냥 더 이렇게 박지 왜? 아니요. 소심하게 여기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넣어놓고 아니 그러니까 대문짝만 있으니까 여기는 좀 되게 소심하게 네, 여기는 좀 네 여기도 소심하게 살아 저는 그렇게 대범하지 못해요. 아닌데? 너무 대범한데? 아 그래 여기 그 뒤에 보면은 내가 그린 거 있어? 짜란! 어우 딱 나왔어. 아 되게 어둡게 들어갔네. 아이스 라떼 언제? 여기요. 여기다. 해외. 내가 휴양지 같아. 아 맛있다. 재료도 너무 예쁘고. 너무 잘 나오냐? 구독되기 시키는 사람도 있잖아. 아 뭐 이거 잠깐 찍을 거. 진짜 막 돌아. 근데 너가 태도 되게 남겨하지 않을 것 같아? 언니 저한테 그 엄청 많이 그런 거 알죠? 그니까 그냥 맞아. 언니 이제 좀 만나세요. 약간 혼란이어서 좋아한다는 걸 안 좋아한다는 걸로만 인식하라 받았고. 아 근데 제가 좀 안 좋아하는 게 많아가지고. 아 웃겨. 통어량? 사실 반에밖에 안 듣거든요. 진짜? 야 신난데 근데 그게 너무 심한 거 아니야? 근데 원래 완충하지 말라고 그러잖아. 아 완충하지 말지 패턴을 0% 되지 말고 그게 제일 오래 쓴데 맨날 꺼져요 아 신나지 왜 어때요? 다리 2m 같아. 너 못 죽겠어. 그거 말고 또 두 번째. 나 좀 제일 무서웠던 게 너무 많은데 꽃밭이 무서웠어. 꽃밭이 너무 무서웠어. 나는 그거 할머니 고양이 그 삼촌네 고양이로 뭐 어쩌고저쩌고 할머니 한번 나와가지고 근데 그 내용이 무서운 게 아니라 그 장면 그 상황이 너무 무서웠어. 나는 하늘 안 보고 소리만 듣거든. 편집하는 거에서 내 할머니가 이제 고양이처럼 걸었다는 얘기가 그 자체가 너무 무서운 거야. 항상 하니까 안 봤어요. 아 그런 거 없어? 없는 거 같아. 근데 약간 슬픈 감동 스토리야. 무서운 거 아니야. 아 같이 찍고 싶은데? 잘 나와요. 나 이미 타고 있어. 왜 이래? 신나? 너무 더워요. 아 너무 더워서? 그러니까 왜 이렇게 덥게 입고 왔어. 지금 시간이 얼마나 걸려. 우와 진짜 옛날 여관방이네 완전. 안녕하세요 윤진 씨. 아, 갑자기 인터뷰 하시는 거예요? 브이로그에 출연시켜 주세요. 아, 원하세요? 목소리 누리. 오늘 뭐 어디 놀러 왔어요? 아 여기 경복궁입니다. 이거 뭐야 이 어색함에. 일단 기다려봐요. 한 바퀴 돌아봐주고. 아 진짜? 그 다시. 멀리 가보세요. 아, 여기 다 이뻐가지고. 예, 굉장히 일단 하늘도 맑고 윤지 언니도 이쁘고 뭐 그러네요. 웃겨. 아 얼굴 그려. 감정 좀 지켜야 돼. 그치 영돈 놀아주고 막 운치 잠깐 있어. 그건 당신이 그러면 아무튼 아 살 것 같아. 아 그치 역시 사람은 커피를 마셔야. 지금 쩔 물어볼까?
그러니까 한 잔씩 먹지 않으면 큰일 나겠는데. 아, 그러니까. 나는 먹는 거에 진심이니까. 먹는 거에 진심이야. 오늘 이따 놀래요? 왜 나한테 우리 양갱 먹으러 가고 보고